군산 짬뽕 UCC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늘은 군산으로 고고!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의 넓은 주차장에 차를 치우고 오늘의 목적지인 군산 짬뽕 특화 거리로 달려갑니다. 도로를 지나 횡단보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군산 짬뽕이 써있는 군산 짬뽕 특화 거리. 어디를 갈까 두리번 군산에 몇 번이나 왔지만 왜 이제야 군산짬뽕 특화거리를 왔는지 후회를 하면서 찾은 곳은 군산의 화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비네온입니다. 비네온까지 다시 고고! 비네온에 가는 거리에 군산짬뽕 페스티벌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비네온 문 앞에서 들어가니 이용자 명부를 적습니다. 안에는 비네온의 유명세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짬뽕과 짜장면과 삼선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짬뽕이 나왔습니다. 짬뽕을 아들이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먹고 있습니다.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비네온은 맛있는 녀석들을 비롯해서 KBS TV에서도 반영이 된 유명한 군산 기네스 인증패를 받은 곳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네온의 내부는 마치 80년대 중국집을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비네온을 나와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고고! 다시 돌아갑니다.